The five members of Boys Republic are back and they are ready to show off their charisma. Let's get excited to meet them right now. Boys Republic made its grand debut in 2013 with Party Rock. The five members, Wonjun, Minsu, Sungjun, Suhong, and Sunwoo, are full of versatile qualities. Boys Republic held a tour in 8 cities in 7 European countries in 2015 and showed its potential to become a global Hallyu group.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Boys Republic. 안녕하세요. 소년 광우입니다. 예. 네, 원래는 밀크남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상남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네. 네, 이번 스타일 강한 남자로 돌아오셨는데 앨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 B-Revolution은요, 핍박받고 억압받던 무리들을 저희 소년공학 다섯 멤버들이 이끌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리겠다, 진화, 혁명을 일으켜버리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담은 앨범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년공학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스타일이 못 보던 스타일이에요, 그쵸? 네. 의상뿐만 아니라 이제 노래도 강한 스타일로 나왔는데 거기서 타이틀곡 Get Down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조금만요. 조금만요. 뭐 선우 씨께서 네. 5, 6, 7 나를 찌르는 네 손도 다칠 거란 걸 알면서 Baby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Baby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이번 타이틀곡 Get Down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친구들을 저희 Get Down 이 음악으로 다 이끌고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노래니까요. 저희 소년공화국의 D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members of Boys Republic showed cute and soft qualities in the past, but they are now back with a more intense concept. Are you ready to have a blast with the rough and tough guys of Boys Republic? 그러면 약간 귀여운 이미지에서 탈바꿈하시면서 좀 이것만은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너무 눈이 너무 흐리멍텅하고 이래가지고 좀 멋진 척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제 자켓 때 눈을 진하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임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자신은. 네. 아직도 부담스러운가요? 아, 지금은 자신감을 찾고 있습니다. 렌즈도 꼈다고요. 네. 아, 저는 그 자켓 사진 촬영할 때 긴 머리를 붙였었어요. 네, 그 피스를 붙였었는데 이건 네. 제가 또 워낙 좀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어서 저 남자다운 느낌을 내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 이것도 여성스럽긴 하긴 한데 네, 그 좀 이게 이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긴 머리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는 멤버분 계신가요? 원래는 민수가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팬미팅 때 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민수가 누나랑 아예 똑같이 생긴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선우 형 그 긴 머리를 봤을 때 솔직히 조금 부러웠어요. 난 솔직히 너무 하고 싶었어, 긴 머리. 부모님께서 이번 컴백을 앞두고 어떤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제가 춤도 보여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신선한 것 같다. 이번엔 꼭 잘 돼서 열심히 해서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많이 힘이 되고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려고 하고 저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엄마 아빠. 네, 이번 앨범 정말 잘 돼서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하라고 연락 자주 할게요. 네. 오늘 꼭 전화 드릴 거죠? 아, 당연하죠.